좋다. 어? 라피디! 어? 웬일이야? 오늘은 진짜 좀 약간 레옹 같으시대요? 아, 뭐, 원래 내가 오리지널 레옹이야. 어? 그 안경 사신 거예요? 항상 있는 거지. 뭐, 이거 소품이 빡빡 들어와, 요즘은. 아, 뭐, 하산비 씨 어떻게 잘 아시는가? 저는 아는데, 시청자분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럼 오늘 하산비 씨 내가 제대로 한번 소개를 시켜줘야 되겠네. 아, 정말요? 아. 오늘 하산비 씨 소개하자. 안녕하세요. 빵이 TV 슈퍼스타 미스터 레옹입니다. 아, 세부에서는 원래 슈퍼스타입니다. 원래 세부 막판에서는 저를 모르는 사람은 간첩입니다. 아, 요즘 떴습니다. 아, 나의 고향 김해에서 완전히 떴습니다. 미스터 레옹님, 여기는 어떤 곳이죠? 막판에서 몇 안 되는 조그만한 비치입니다. 핫산 비치라고 합니다. 보통 뭐 한국에서 관광 오신 분들 비치가 많은 줄 아시고 계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로 호텔 안에 있고요. 외부에 이렇게 된 데는 몇 군데 없습니다. 아주 아름답고 자그마한 비치입니다. 파라세일링, 제트스키, 바나나 보트라고 먹거리도 있고요. 놀기도 하고 좋은 곳입니다. 자, 가실까요? 아이고, 백사장 오래간만이네. 어우야, 야. 요거. 모래성을 사야 되는데, 아, 보시죠. 아, 이 모래가 아니고 산호가루네, 이거. 산호들 많지 않습니까, 이 산호들. 산호가루입니다, 산호가루. 근데, 레옹님. 예. 근데 왜 해부에는 해변이 많이 없는 거예요? 아, 그건 말이죠. 벨들에게 물어봐. 웃기잖아요. 아, 이거 정말 웃기는데, 이거. 일단 모래성을 한번 쏴보겠습니다. 모래성을. 조금씩 내일 쯤이면 파도가 이렇게 이제 만조 때 밀려와서 여기 모래성이 흐트러질 겁니다. 재밌죠? 에이, 안 되면 문 대고. 아이. 자, 다른 곳을 소개하러 가죠. 갈까요? 아. 아, 지금 시간이 오후 4시 정도 됐습니다. 아주 바다가 이쁘고 해도 넘어가고 반대편에 가면 석양도 이쁩니다. 자, 저쪽 한번 보실까요? 저기에 놀다가 배고프시면 칼국수 1등입니다. 칼국수. 아, 칼국수에 저기 뭐예요? 저 지지블루입니다. 지지블루. 아, 지지블루. 네. 김치도 너무 맛있습니다. 엄마 손 김치. 아, 야, 이거 청태. 야, 이끼가 맛있겠네요. 잘못 걸으면 애기들 다 머리 깨집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아, 이 산호들. 요 한국 가서 장사하면 되겠는데, 산호 장사. 보시죠. 안 되잖아요. 안타깝습니다. 장사 망했다. 아유. 야, 라피디 파도 소리 들립니까? 예, 들려요. 와, 파도 소리 들리는, 야. 옛날 첫사랑이 또 생각이 나네요, 이거. 참, 최고입니다, 야. 이거. 첫사랑이 언제 적이시죠? 뭐, 조금밖에 안 됐습니다. 한 40년 전에, 그, 방앗간집 딸. 예, 아고, 첫사랑입니다, 방앗간집 딸. 바람에 휘날리는 머리카락 사이로. 야, 저 앞에 보이는 섬이 올랑고 섬입니다, 올랑고 섬. 여기는 올랑교, 갈랑교. 잠깐만 전화가 아 이거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잠깐만요.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 Love the beach. 와, Keep it clean. 깨끗하게 해라. 야, 이거 코코넛 나무네. 야자수. 야자수 좀 떨어져야 됩니다. 잘못하면 머리 다쳐요. 이게 뭐고? 라피드 이거 뭔지 알아요?
논이잖아, 논. 논이. 아, 그 유명한 논이. 자, 이거 오리지널 논입니다, 오리지널 논이. 논이 주스. 아, 이거 하나 드실랍니까? 따드릴까? 조그만한 거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조그만한 거. 약을 안 드시고 먹으면, 먹으면 맞죠? 자, 이걸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 논이. 아, 그럼요, 논이. 드리아이 맛있네요. 논이가 굉장히 몸 좋다고 하는데. 아유, 최고죠. 모든 만병통치약입니다. 술 먹는 사람, 염증, 혈압. 아우, 좀 씁쓸하네. 아, 사이다 없을까요? 아, 씁쓸이. 아, 저 카메라 좀 돌려주시겠습니까? 아, 이제 없습니다. 아, 전화가 왔어요. 굉장히 이제 조금 이따가 하시죠. 예, 예. 아, 전화가 왔어요. 아, 야, 이거 먹고 살아야 되는데.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6시에 내보내야게 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이거 민생코 때문에 이거 참. 이제 뺏읍시다. 아, 아우, 죽는 줄 알았네. 아우. 근데 사장님, 논이는 가공해서 먹어야 돼요. 그냥 먹으면 못 먹어요. 아, 괜찮아요. 저는 뭐 특이 체질이라서 아주 신선한 걸 좋아합니다. 제가 알기로 논이는 가공을 하고 뭐 이렇게 발효해서 먹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생논이를 그렇게 드시니까 당연히 힘드시죠. 제가 소시적부터 계속 노란 놈이라서. 너 아직도 논이?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지금도 놀고 있습니다. 자, 뒤쪽에 보이는 이곳이 블루핀, 블루핀스 리조트입니다. 아주 자그마한 그런 리조트라서 객실이 몇 개 안 돼요. 뭐 가족들끼리 간단하게 오셨을 때 여기 저렴한 가격에 빌려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양 레포츠도 하시고. 바로 앞에 해변이고, 이거 뭐, 원천과 바다 환경이 좋으니까 다이빙샵들이 즐비하게 있습니다. 이거 위너 다이브. 위너 다이브. 바쁘시죠? 화이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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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미지 화이팅! 저 레옹을 모르신단 말입니까? 레옹? 레옹 화이팅! 아, 그렇죠. 예, 예. 아, 여기는 위너 다이빙샵이라고. 예. 펜디 프로 다이빙 교육. 펀 다이빙. 아, 그러시구나, 예. 많이 놀러오세요. 사장님이신가요? 네, 사장님. 아, 반갑습니다. 예. 예, 고생하세요. 고생하세요. 예. 아유, 헬멧 다이빙이네요. 들어가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오랜만입니다. 예, 예. 아유, 반갑습니다. 아, 요즘 바쁘시죠? 예. 제가 자주 와야 되는데, 아, 요즘 좀 이 촬영 때문에 좀 바빴어요. 뭐, 커피 한잔 드시죠? 네. 아유, 더웠어. 예. 지나가. 예. 아유. 자, 고생하시죠. 네. 아유, 오늘 커피 잘 마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와, 이 아샘플인데, 아샘플이. 아샘플 새 거예요, 새 거. 와, 크루저. 이야, 이거 최신형입니다, 최신형. 새 거. 아니, 비닐도 안 뺏겼네. 여기 어디지? 아, 다이아몬드. 아, 해양 레포츠. 종합 해양 레포츠네요, 보니까. 여기 다 만무사 있죠, 여기? 예, 뭐, 그 주로 그렇네요. 아, 여기. 아, 여기는 그 유명한 수중 세상이네, 수중 세상. SSI. 아, 체험 다이빙, 펀 다이빙, 아일랜드 호핑, 스노클링 다 하네요. 안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주인 있나? 어허. 이거 뭐야, 이거? 배우님. 예. 괜찮아요. 온 동네가 다 나와버립니다. 저 훈장 표창장을 수여받았네요. 사진. 이야, 이 안에 이분이 사장인 것입니다. 사장. 그러고. 이분이요? 예, 요 사람이 사장인 것네요. 자, 이제 다이빙샵하고 해양 레포츠 이 정도면 소개되겠죠. 다음은 어디로 가볼까요? 여기 어디지? 아하. 여기 앵그리 크랩이네, 앵그리. 야, 이거, 베리 앵그리인데요, 이거. 앵그리. 똑같죠? 아, 앵그리 크랩이구나, 앵그리 크랩. 크랩으로 유명한 집입니다, 알리망어. 시푸드. 아, 수족관도 맛있고. 아주 대나무로 해놓으니까 운치 있습니다. 비 올 때 좋겠는데요, 비 올 때. 빗소리 들으면서 크랩을 이렇게 탁. 야, 베리 앵그리네. 아, 알파임 호텔 있고. 지지블루, 지지블루.
야, 이거 영화 촬영했던 데네. 이게 뭐지? 푸른 소금 촬영지입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 보시죠. 가자. 뭐야? 마영 화분. 열 몇 개 지나가. 안녕하세요. 사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네. 예. 네. 아, 뭐 우유 드시는가요? 아니요, 커피. 아, 커피가 왜 허옇지? 처음 보는데. 안녕하세요. 아, 아닙니다. 뭐 우리는 바닷가에서 간단하게 맥주는 한잔 하지. 예, 시원하게. 예, 자, 갑시다. 라피디 배고파요? 아니요, 저 그. 그럼 시원한 맥주 한잔 하고 갈까? 네, 맥주. 삼미구엘. 삼미구엘 좋아. 오리지널로. 꾸야. 필센도와. 야, 바닷가에서 석양을 바라보면서 삼미구엘 건배. 아, 시원하다. 야. 슈퍼스타 레온과 함께 여러분 핫산비치 재미있었나요? 재미있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사랑합니다. How do you know? Cut. Oh, okay. 사람 살려. 아, 무더워.